그래서 오늘 다룰 것이 바로 이 한강중학교 일대인데, 사실 밑에 보면 제가 다뤘듯이 여기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고, 한남재정촉진지구도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요. 여기 수성구 일대. 여기가 정보사 있거든요. 정보사. 여기 CJ 그 부지가 있는데, 1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2030, 지금 이것도 조민연령 공고 중이거든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여기 어떻게 첩인구 1동 1대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결국은 앞으로 여기 한남 5호 재정비촉진지구잖아요. 보시면 여기다가 옆에 바로 오늘 다룰 것 바로 옆에는 한남 5호 재정비촉진지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결국은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여기 보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일대 여기도 결국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한지 일단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결국 이 용산공원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긴 할게요.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이랑 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분명히 앞으로 용산구, 서울시는 이 용산공원, 여기에 접근성 개선 측면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지금 여기가 또 용산 반환부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곳을 접근성 개선한다.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 5호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되면 여기도 아파트, 새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 그리고 이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동서 연계축이다. 그러니까 이 한강중학교 일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이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이제 여기도 대용지가 있죠. 정보사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둘 용산공원과 여기 한남 5 재정비촉진지구, 어차피 뭐 한남 5뿐만 아니라 여기 다 한남 4, 한남 3구역 다 있잖아요. 여기 다새 아파트 들어설 건데, 이곳과 동서 가로축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곳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다룰 곳이, 결국은 더 크게 보면 여기 이태원 해방촌 일대, 해방촌 일대랑 시작해서 용산공원, 그리고 이 한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산도 있으니까 이 거대한 녹지축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제 이태원동 일대는 시의 교류 복합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울시만의 계획이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 2022년도에 최근에 변경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13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5년도부터 이건 사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용산기지를 공원화하겠다, 이런 연구가 옛날부터 시작돼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남산과 연결, 이쪽은 옛날부터, 2005년도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용산공원 이쪽이랑 한강가의 연계 측면, 한강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이것도 이제 거대한 녹지 축으로 보면 됩니다. 녹지축 관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곳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결국은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면 캠프킴, 그러니까 서울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을 보면 여기는 업무지구, 업무지구도 있고 캠프킴, 여기도 다 업무와 관련된 시설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도 주상복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업무, 그리고 상권 개발, 이쪽으로 초점 맞춰져 있다면, 이 동쪽은 주거지 개발, 그리고 문화 교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캠프킴, 그리고 수성구, 여기는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일자리보다는 여기는 글로벌 일자리는 서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동쪽은 이제 양질의 주거지와 그리고 문화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저층 주거지 일대를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남산 조망, 그리고 한강 조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용산공원 조망권도 결국은 앞으로 개발할 때 있어서 반드시 중점으로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산공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순히 서울시, 이 용산구, 서울시만의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인 상징성을 갖는 대표적인 경관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용산가의 용산의 개발은 이 용산공원을 빼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상징성, 그러니까 역사적인, 역사와 문화성을 갖춘 이 생태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뭐 이전 정권에서 여기다 뭐 주택을 짓겠다고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는 후대 후손들을 위해서 녹지공원을 남겨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곳이 다이 용산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 뚫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오늘 다룰 이곳, 한강. 여기 보시면 뭐 장교 숙소 5단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가 먼저 제일 저는 뚫릴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제 캠프킴 부지 있잖아요. 캠프킴도 여기도 결국은 용산공원 접근, 여기를
관련돼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결국 캡부킴 부지도 업무지구 결국은 용산 여기 접근성 개선도 분명히 뚫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언젠간 곳곳에 다 뚫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용도지구 살펴보면 여기 다 서빙고 초등학교가 있고 또 한강중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주변이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학교 주변이고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코롱 그린파크 그리고 서빙고 금호 베스트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제2종 7층 이하.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 여기도 제2종 녹사평대로. 이쪽은 도로변 쪽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다.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페르 파크, 아페르 한강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뭐 장윤정이랑 뭐 공유, 그리고 제이홉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여기 120억짜리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또 이슈가 됐었죠. 여기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제 오늘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볼 특별 계획구역이 세 곳이 있거든요. CJ 부지 그리고 여기 정보사 부지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수성구 부지. 이곳을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이곳을 개발하고자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의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개발하고자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소개만 해드린 거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뭐 매물도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미 나와 있거든요. 매물 몇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지금 뭐 결국은 여기다 뭐 재개발 예정 구역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한번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여기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안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서빙고 아파트 지구랑 오늘 다룰 이곳과 이제 위에도 계속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이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마 이거는 도시계획 포털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8월 20일까지만 지금 의견 제출 기간이니까 이건 확정안이 아니에요. 이건 확정안이 아니고 분명히 주민 의견을 들어오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또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살펴보면 CJ 대한통운 일대 특별계획구역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정보사 부지 그리고 수성부지. 사실 여기는 우리가 투자처가 없거든요. 그나마 여기 대한통운 일대 나중에 볼 텐데 여기도 뭐 멘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있고 많은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개발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용도지역은 여기 보시면 1종 정보사 부지는 지금 제 1종이 있고 대한통운 여기 부지는 제2종 7층 이하 그리고 정보사 수성부 부지도 제2종 7층 이하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땅 용도가 좋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종상해야 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무작정 고밀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뒤에 보면 남산도 있죠. 남산가의 조망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용산공원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일대는 저층 경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해 주세요. 무조건 이제 뭐 상업지역으로 종상해서 고밀 개발할 수 없다 이게 나오는데 용산공원 조성이 대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는 향후 이제 결국 용산공원이 다 민간인들의 다 공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용산공원 조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비 중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미 계획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성구, 정보사 부지 등을 이제 신규 특별 계획국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뭐 업무, 상업, 국제 교류,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특히나 이 문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 그리고 여가, 국제교류. 사실은 아까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의 서쪽 일대를 보면 이제 일자리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이곳은 저는 일자리 개발 그 자체보다는 문화나 여가, 국제교류 여기 이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뭐 업무라 나와 있는데 업무시설보다는 문화, 여가, 국제교류 시설 이런 시설을 넣겠다는 것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저도 사실 뭐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이 녹지축 연결은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건 2005년대부터 말씀드렸죠. 2005년대부터 용산공원 일대를 계획을 세울 때 그때부터 이미 남산가의 연결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뭐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이거 뭐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뒤에 보면 다음에 다룰 건데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까지 이어져 가지고 북한산 여기 다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녹지축 개발이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의 단절된 곳을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된다.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의 연결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본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제가 결국 여기 수성부지는 국제교류
문화, 복합개발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교류와 문화가 핵심입니다. 문화, 여가 기능을 연계하겠다.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또 대사관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이 수성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재개발은 거리가 멀겠죠. 당연히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사관 밀집지역과 용산공원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 재정비 촉진지구와 용산공원과의 연계성, 여기 나와있죠. 용산공원 반환부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이제 연결시킬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위치에 입점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한강변 복합도심 주거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거지 조성하겠다, 다양한 정비사업을 유도를 통해 가지고 복합도심형 주거 도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투자처,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용산공원과의 연계를 위해서 이 주변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침을 보면 다양한 정비사업 유도를 통해 가지고 복합도심형 주거도입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서빙고 초등학교도 있고 한강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죠. 아페르 한강, 아페르 파크 이런 식으로 빌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무작정 고층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용산공원 조망, 그리고 넘산 조망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뒤에 그 높이 계획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봐도 다양한 정비수법을 유도를 하겠다, 이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지도에 그려봤어요.